2022년 거대한 밀리터리 서바이벌이 또다시 펼쳐집니다. 바로 강철부대 2, 강철부대 시즌1의 처참한 패배를 맛본 해병대 수색대. 강철부대 2에서 시즌1의 치욕을 뒤엎을 그들이 출연합니다. 바로 해병대 특수수색대. 2021년 상반기 최고의 밀리터리 서바이벌이자 대한민국 예능계의 한 획을 그었던 강철부대 시즌1의 대성공으로 2022년 모든 걸 보완하고 최고의 대원들로 구성된 강철부대2가 2022년 2월 22일 첫 방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강철부대 시즌1에서 시작과 동시에 사라진 해병대 수색대. 시즌1에서 해병대 수색대 인원들의 평균 연령이 가장 높기도 했고 해병대 수색대 고유의 임무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타이어 굴리기에서 처참하게 패배. 그렇게 우리의 기억 속에 사라지는 듯 했으나 중간에 강철부대의 흥행과 분량 확보를 위해 탈락했던 모든 팀들이 다같이 부활. 그리고 해병대에게 유리할 수 있는 가로림만 개척작전 뻘에서 펼쳐지는 미션을 진행했지만 해병대 수색대는 부활에 실패. 강철부대 시즌1의 팀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지 않으며 오종혁 대원 이외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 이 처참한 팀이 되어버렸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흘러 2022년 강철부대 시즌2에서는 해병대 수색대 팀이 해병대 특수수색대로 출전하게 됩니다. 해병대 수색대와 해병대 특수수색대, 사실 둘 다 해병대 수색대 같은 한 식구가 맞습니다. 그러나 해병대 특수수색대는 2018년 당시 해병대 사령관이었던 전진구 중장의 주도로 추진된 해병대 사령부 직할 특수부대입니다. 전진구 사령관은 위관장교 때부터 해병대 수색대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미 해병대 상륙전 고등군사반과 UDT 교육 수료, 육군 특전사 특수교육, 미 버지니아 군사대학과 미주리 군사대학 위탁교육 등을 수료한 이 특수전 엘리트 장교 출신입니다. 전진구 장군은 해병대 사령관이 되자마자 기존의 병 위주의 해병대 수색대의 한계점을 약점으로 파악하고 앞으로 해병대 지원에서 올 수 있는 병사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흐름 속에 해병대 수색대 정예 간부화를 추진해야겠다고 생각. 전진구 사령관은 간부들의 위주가 된 정예부대 해병대 특수수색대를 창설하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간부 100%의 편제로 완성하지는 못했지만 현재도 계속 진행 중인데요. 해병대 특수수색대는 해특수라는 약칭으로 불리며 현재로는 대대본부 및 본부중대, 대테러 담당의 특수임무대, 공중침투 담당의 제1특전대, 수중침투 담당의 제2특전대, 산악침투 담당의 제3특전대가 있습니다. 기존의 해병대 수색대가 사단 또는 여단에 특수전을 지원하는 목적의 부대라면 해병대 특수수색대는 해병대 사령부의 직할 명령을 수행하는 특수전의 투입, 말 그대로 해병대 사령관의 오른팔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기존의 해병대 수색대와 같이 활용 유도, 직접 타격, 처포 보고 등의 임무도 수행하며 특수부대 특성상 육상, 해상, 공중침투를 통해 적지 파괴 공작이나 게릴라 전투, 특수정보 수집 등의 임무도 수행합니다. 또한 2022년 진행된 72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해병대 특수수색대가 특전사, UDT, SSU, CCT, SART와 함께 특수부대로 공식 소개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번 강철부대 시즌2에서는 지난 시즌1의 치욕의 패배를 씻어내기 위해 많은 해병대 출신 전우들이 강철부대2에 지원했는데요. 그러기에 이번 강철부대2에서는 기존의 해병대 수색대에서 해병대 특수수색대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 정말 대단한 인물들이 출연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해병대 특수수색대가 아직 완벽하게 간부체제가 되지 않아 병 출신들도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으며 해특수가 말이 해특수지 해병대 수색대에서 간부들이 부대 이동을 하면서 수색대 출신들은 해병대 사단 수색대대와 해병대 특수수색대를 두루 부대 이동하게 되면서 사실상 해병대 수색대는 다 같은 한 식구라고도 볼 수 있어 시즌1의 해병대 수색대가 해병대 특수수색대로 더 강력해졌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으나 그래도 지난 시즌1처럼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탈락하게 되는 처참한 결과가 나오지 않기를 해병대 특수수색대에게 기대를 걸어보는데요. 과연 이번 강철부대 시즌2에서 해병대 특수수색대 해특수는 제 실력을 발휘할지, 시즌1보다 강력해진 미션 그리고 더 강력해진 출연 대원들. 2022년 2월 22일 강철부대 첫 방송. 캡틴 김상호의 리뷰와 함께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